오늘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래, 지난번 집보다 넓고 좋지. 저는 아빠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주 오래전 돌아가셨고 아빠랑 둘이서 작은 원룸에서 지내다가 하시던 사업이 잘 돼서 아파트로 이사왔어요. 이사온 기념으로 짐 정리하고 놀러갈까? 그냥 날도 추운데 집에 있어요. 그러면 치킨 먹으면서 양플릭스 볼래? 네! 1인 2닭 할래요! 새 집에서 새 출발! 아빠와 저는 영원히 이렇게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아이고! 잠깐 폰 보느라 냄비를 깜빡했. 세상에! 불이야! 그렇게 부주의 때문에 한 아파트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치킨이 좀 늦네요. 냉동 피자라도 먹을래? 어? 아빠! 이거 무슨 냄새죠? 아빠! 불이 났어요! 저희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요! 어머, 높은 층 사는 사람들은 어떡해. 아래층만 다 빠져나온 거야? 아직 안에 사람 있대요! 아리야, 아리. 구조를 기다리면 너무 늦을 거다. 지금 창 밖으로 뛰어내려야 해. 에? 그게 무슨... 어? 저기 대피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널 안고 뛰어내리마. 안 돼요 아빠, 여기 6층이에요. 내가 널 꽉 감싸 안으면 괜찮아. 너는 무사할 거야. 다치는 거 싫어요. 괜찮아, 아빠만 믿어. 죽더라도 아빠랑 같이 죽을 거예요. 혼자 살기 싫어요. 나는 네가 건강히 나보다 훨씬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빠는 저를 안고 뛰어내리셨고 저는 아빠 덕분에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저를 감싸느라 많이 다치셨고 결국은 목숨을 잃으셨어요.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보다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꼬냥튼 채널을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주세요. 새 영상 소식 및 실시간 방송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한 꼬냥튼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캐릭터 이모티콘 및 새 영상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